100% 정답은 아니지만요. 오래된 보험을 많이 리모델링 하시죠.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지 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예. 이해하셔야 돼요. 예. 요거, 이런 상황을. 요즘에 그 대리점이든 뭐든 보장분석.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에 이제 강의하고 중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했더니, 안녕하세요. 무슨 무슨 생명입니다. 어쩌죠, 고객님. 보장분석 받아보시죠. 아주 됐어요. 괜찮습니다. 툭 끊었어요. 그러더니 또 한 점심시간에 또 전화 왔어. 그냥 뭔지 모르고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무슨 해도 포인트로 환산해 주시는데, 그럼 보장분석. 그날 보장분석 전화 세 군데 받았어. 그 다음에 이메일 들어왔더니 또 보장분석 또 그렇게 스팸이 와요. 그런 그 고객이 그걸 당한 상태에서 아버지 최석원 라이언님 같은 사람이 4시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장분석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그냥 그렇게 다 보장. 왜냐면 텔레비트로 홈쇼핑에서 보장분석. 그렇죠. 그잖아요. 리모델링. 한국 경제니 뭐니 다 경제방송 봐도 그냥 리모델링. 보장분석. 근데 그게 그만큼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 시장은 있죠. 리모델링 시장이 있고 네. 그만큼 보장분석을 받기 때문에 되는 거니까 아우 사람들 많이 하니까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겠죠.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네, 예, 예, 예. 필요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 그러니까 보험을 볼 때 네 가지를 보거든요. 보장성 보험. 오늘은 이제 저축성이나 변액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빼고 보장성 보험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만기잖아요. 만기. 네네. 만기라는 것은 보장 기간. 만기를 볼 때 보장 기간을 보면 보장 기간이 제가 20여 년 전에 보험 시작할 때 암보험이 60세 만기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했던 얘기가 60세 만기 짧습니다. 80세 만기로 가셔야죠. 60세 만기 암보험을 80세 만기로 바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암보험들이 80세 만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100세 만기 또 종신 보장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니즈가 있죠. 79세가 돼가지고 내가 다음 이제 80세가 되는데 내 보험이 내년에 끝나. 내 몸은 건강해.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100세 만기나 종신으로 이제 만기. 두 번째는 이제 크기죠. 보장의 크기. 옛날에 암보험들 다 보세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항암치료 기타 등등 뭐 하는데 벌써 한 1억 5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NK 주사도 맞고 비싼 걸 하긴 했지만 이게 고무줄과 같아서 저나 저의 아이포도 암보장이 1억 5천씩 넘어요. 보장자산, 암이, 그러니까 암보장도 진단금이 높아야 내가 1년 정도 충분히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충분하게 없으면은 일하다가, 그러니까 치료받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스트레스 받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자금이 높아야 되고 그 세 번째 이제 보장의 범위인데 보장의 범위도 지금 아시겠지만 뭐 뇌출혈 급성신경염색이 다 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기타 등등 이제 보장 범위에 대한 분석도 해줘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보험료. 보험료적인 것도 진짜 들다 보면 너무 과한데 그게 진짜 효율적으로 다 그러니까 또 잘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중복 보장이 안 좋으니 중복된 건 빼주세요. 근데 의도적인 중복도 굉장히 있거든요. 일부러 가족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중복을 하는 것이 사실은 혜택 받을 게 많은데 고객님들은 어디서 들은 얘기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린 만기, 그 다음 보장 범위, 보장 크기, 보험료. 이 네 가지 팩트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게 정석이죠. 네,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 되고 있거든요.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사항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제 그 전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그냥 상상하잖아요.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내시경 해갖고 뭐가 위암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얼마나 이런 타이밍에 딱 전화가 오면 한번 분석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검진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항상 모멘텀이라는 거 있죠.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 모임 영업을 제가 많이 하지만, 예. 모임 영업 하다가도 어느 회장님하고 얘기하지만,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어. 네. 근데 이제 회장님의 절친이 이제 사망을 해서 장례식장을 갔다 와. 뭐 이런 타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라는 계기가 그 얘기가 안 들리다가 어느 자기의 어떤 환경, 제
고객 중에서도 저 대학 후배인데 죽어도 보험 안 된대요, 자기는.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서 얘는 안 되는구나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보험 좀, 어? 웬일이야? 했더니 사실은 몇 달 전에 저희 형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와이프가요, 보험 안 되면 난리 난다고 저보고 보험 들려고 지금 계속 날려서 연락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보험을 안 들려고 했어. 근데 가까운 지인이 사망했잖아요, 형님이. 그러니까 집에서도 들려고 하고 보험을 안 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험이 없었겠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던 저희 친구 한 명은 얘도 죽어도 보험 안 든다고 하는 애였어요. 근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만났어. 웬일이냐 했더니 보험 얘기 좀 하려고. 네가? 웬일로? 집안에 돈도 있고 하니까 보험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 작년에 심장 수술을 했어. 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보험 공부를 내가 하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게 어렵더라. 네가 좀 알려줘. 해가지고 이제 1년 더 지나야 됩니다. 유병자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25 있죠? 3개월 이상 이내에 임신소견, 2년 이상 수술 입원, 5년 이상 암. 그러니까 수술이 2년 지나야 되니까 요거 2년 지나면 이제 보험 분석 들어. 심장 수술은 영원히 거절치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지만 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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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이 되든지 해보려고. 그거는 정말 어려운데. 이 친구는 보험이 없다니까요. 아니, 없다 하더라도 심장 수술이 그 되나, 그 유병자로도. 유병자에서는 고지사항에 소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유병자에서는 그 해당 사항에 2년인 수술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으면 원 달에 대해서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수술도 무작위로 하더라고요. 아니, 네. 보험금 탄 거 없고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좀 짚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갱신형이 좋아요? 비갱신형이 좋아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쉽게 또 임팩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갱신형, 비갱신형 어떤 게 좋아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물론 상품마다 다르고 예.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갱신형과 네. 비갱신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비갱신형을 다루는 설계사님들은 이제 갱신형이 나쁘다라고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사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이 무조건 좋고 비갱신형이 나쁘고 비갱신형이 좋고 갱신형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갱신형은 말 그대로 매년 또는 3년에서 5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돼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가 싸요. 싸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비싸지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후에 보험을 이제 정리하고자 한다라면 갱신형이 좋을까요? 비갱신형이 좋을까요? 갱신형이 좋죠. 갱신형이 좋죠. 근데 이거는 어떤 때 쓰냐면 갱신형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보여드리지만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표에서도 잠깐만 그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암보험이에요. 암보험을 10년, 20년 동안 쭉 내고 그랬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죠? 암보험을 쭉 내고 나서 10년 지났을 때 이거를 해약을 해. 해약을 만약에 한다, 그때 정리한다면 갱신형,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토탈 낸 게 280만 원 정도를 냅니다. 네네. 근데 갱신형은 10년 정도 쭉 내고 나서 이거를 정리를 해. 그러면 토탈 낸 보험료가 31만 원 내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면 내가 쭉 가져가다가 정리하는 기준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손해고 이게 더 이득이겠죠. 네네네. 근데 거꾸로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30년, 20년 만에 해약하지 않고 쭉 가져간다라면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갱신보험료는 이 도표처럼 실질적으로 갱신은 나중에 이러한 세금 폭탄처럼 보험료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료 폭탄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탈 보험료는요, 이 비갱신형은 토탈 낸 게 544만 원을 냈다라면 갱신형은 1,400만 원 이상을 내는 거예요. 1,400 대 500만 원은 엄청 그러니까 차이. 갱신형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는데 비갱신형은 적게 내고 납입이 끝나는 거죠. 자,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제 표를 보셨으니까 그러면은 갱신형이 나쁘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6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65세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암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근데 암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들려고 하니까 12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갱신형으로 들려고 하니까 3만 원이 나와요. 이분은 이제 65세가 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수입도 없어요.
이분이 암보험을 새로 들 때 갱신형을 들어야 되나요? 비갱신형을 들어야 되나요? 자, 맞춰볼까요? 자, 수입이 없어. 그러면 저 같으면은 갱신형을 권해서 일단 가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지금 이게 왜 제가 이런 사례를 드냐면 정답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4천형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저한테 암보험을 드셨는데 10년짜리로 드셨어요. 갱신형도 아니고 예전에. 지금 이제 거의 몇 년 안 남았지만 60, 지금 70이죠. 70인데 이 형님이 10년짜리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10년만이라도 내가 암보장을 받고 싶다. 이런 것처럼 갱신형으로 지금 나이 드신 분이 10년 갱신, 20년 갱신 이런 거 나쁠까요? 나쁘지 않아요. 보험료가 싸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비갱신형이 낫겠죠. 그런 것처럼 갱신형은 조금 싸게 가져가고 나중에 갱신되는 거를 그때 상황을 보겠다. 그리고 해지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할 때는 갱신형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갱신형 지우고 비갱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혼합설계가 있어요. 혼합설계. 오. 예를 들어서 암보험 5천만 원을 드는데 갱신형으로만 가면은 이 5천만 원짜리 암보험이 3만 원이 나와요. 근데 비갱신형으로 가면은 6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서 갱신형을 3천 원을 하고 비갱신형을 2천 원을 하면 이게 4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갱신형을 2천 원을 하고 비갱신형을 3천 원을 하면 이게 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비갱신형 6만 원. 자, 그러면 3, 4, 5, 6 예를 든 겁니다. 보험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물론 또 여유 있으면 비갱신형으로 가서 딱 끝내고 납입도 딱 끝내고 하죠. 갱신형의 단점이 뭐죠? 보장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럼 이 암보험이 100세까지 보장되면 갱신되면서 100세까지 내야 됩니다. 100세까지. 100세까지 내시겠냐고요. 아니라니까. 하지만 싸게 내다가 어느 시점까지는 싸게 냈으니 그때까지는 싸게 보장받고 그 다음 비갱신형이 있으니까 갱신형 날리겠다. 이런 선택을 하려면 사실 갱신형, 비갱신형 둘 다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리모델링 트렌드나 상담 트레이닝 하는 걸 보면 갱신형을 무조건 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비갱신형을 제시하되 이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갱신형 가져가시다가 뭐 어느 정도 부담되시면 그때 이걸 정리하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너무 일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흑백 구조로 상담을 하시는 FC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갱신형, 비갱신형의 장단점이 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런 복합 설계도 가능, 혼합 설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갱신형을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게 하고 오히려 갱신형을 추가할 수도 있죠. 싸게 갱신형을 추가해서 뭐 60세까지만 갱신형 가져가다가 보장 크게 가져가 그 이후에는 날리겠다 하면은 뭐 갱신형도 나쁘지가 않죠.